진영이. 특이하다. 당당함이 있어.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진영 또 한번 환영해줘, 선생님. 반가, 반가. 반가, 반가. 아, 그러다 정들어서 그냥 우리 반에 남겠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려운 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았죠? 어렵지 않아요. 로마서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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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도 어렵지? 않아요. 했으면 좋겠네요. 남자. 후아. 아, 나도 좀 쉽게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복습이 쉽게. 제일 어려워요. 자, 오늘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네. 아이고. 저렇게 복습 얘기를 해서. 아이고, 아이고. 해야겠죠? 아, 입이 화내네. 복습 안 하고 그냥 고린도로 바로 들어가는 아이고. 아이고. 고린도 거기 전에 로마서를 네. 들려야지. 네. 자,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아유, 그러면 좋죠. 네. 그러면 로마서의 주제가 뭐였죠? 사랑. 키워드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요한 사도행전은?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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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에 요한복음은? 부활. 부활. 아, 아우, 이게 부활. 넣을 때 되는데,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휘장. 그 앞에 누가복음은? 휘장. 그 앞에는? 길. 길. 그 다음에는?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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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너무 잘하시네. 아. 그럼 이제 붙여서, 앞으로. 네. 마태는?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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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는? 길. 길. 누가는? 휘장. 휘장. 그 다음에 요한은? 부활. 부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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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로마서는? 사랑의 사랑. 사랑. 그럼 이제 고린도 전서는 뭘까? 나. 자, 오늘 공부. 고린도 전서는 십자가의 사랑. 아, 십자가의 사랑. 오늘 수업. 키워드 신약 7강. 고린도 전서 십자가의 도. 자, 그러면 고린도 전서. 이제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전서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고린도 전서를 보려면 고린도에 요걸 조사해야죠. 요거. 네. 뭐예요? 고린도. 네. 지역 이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역이죠. 네. 아, 고린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는 지역 교회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지역 교회를 알려면 그 교회가 있는 도시 고린도가 고린도. 어떤 도시인가 알아야죠. 고린도 서민 줄 알아. 아. 고린도라서 서민 줄 알았대. 여의도처럼. 되게 진짜 기발하다. 아, 진짜 기발하다. 기발해요, 진짜. 생각도 아니,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아, 그러니까요. 물어보고 싶었는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못 물어봤어요. 울릉도가 생각나더라고요. 울릉도. 왜 무한궤도는 안 생각나고? 야, 진짜 대단하다. 네. 고린도. 고린도를 섬으로 본 거는 진짜 처음인데. 근데 사실 영국도 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고린 아일랜드. 아일랜드. 그래도 고린도를 야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아, 아 그 도자가 이제 섬도자. 네, 섬도자로. 야. 베이징에서만 가능합니다. 맞아, 베이징에서만 가능합니다. 아, 늘 아마 우리 이거 선생님. 어떤 역사책에 봐도 이런 해석을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떤 주석에도 대단한 거야. 야, 역시. 제가 아니야. 특허 내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살 걸? 자, 그럼 고린도를 좀 조사를 해야죠. 네. 네. 고린도는 도시잖아요. 네. 도시. 그러니까 도시는 크죠. 네. 그럼 우리가 먼저 도시의 정의를 좀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뭘 도시라고 그러죠? 화려하고, 빌딩도 화려하고, 많고. 빌딩도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선 인구가 많은 거. 많아야죠. 그래서 제가 미국 통계청, 미국 이제 역사책 보다가 미국 통계청에서 도시를 정의한 숫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870년에 도시를 정의할 때 8,000명이 있으면 도시다 그랬어요. 인구 8,000. 그게 1870년이었어요. 70년. 그 다음에 이제 1950년대에 돌아서면서 뭐라 그러냐면 5만 명이 있으면 와. 도시다 그랬어요. 지금은 100만 명 넘는 도시가 400개가 넘는데. 와. 400개가. 그래서 인구의 70%가 다 어디 사냐면 도시에. 도시에 산대요. 인구의 70%가 다 어디 살아요? 도시에. 도시. 농촌에는 30%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다 어디로 몰리게 돼 있어요? 도시로 몰리죠. 몰리죠. 도시. 그래서 이제 도시가 있고 조금 떨어진 데 서버번이 있고 이제 그게 점점 이제 점점 더 네. 넓어지죠. 네. 넓어지죠. 그래서 서울이 점점 커지죠. 커지고 경기도도 점점 커지고. 자, 그래서 이제 서울이 커지죠. 근데 그러면
사도 바울 1세기 당시에 1870년대는 미국의 5,000명이 도시였어요. 그 다음에 1950년대 가서 5만 명이 되면 도시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8,000명. 사도 바울 당시 때 이 도시가 통계로 보면 60만 명이 살았어요. 아. 우와. 이해하겠어요? 얼마나 큰 도시였나? 엄청난 네. 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 당시 그 전에 고린도가 60만이 살았어요. 그래서 20만이 이제 자유민이고 40만이 노예였다고 그래요. 와. 그러니까 이 도시가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도시가 사실은 로마의 적대 세력이 됐다가 한번 무너져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갔을 때 도시가 불과 몇 년 안 된 도시, 한 제가 보기에는 한 70년에서 100년 정도 새로 신도시였어요. 그 전에 로마가 망가뜨렸다가 다시 로마가 이걸 건설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는 도시가 70년에서 100년 정도밖에 안 된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제 미국 여행하실 때 제가 살았던 필라델피아 가면 아주 굉장히 오래된 도시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 내려가서 2시간, 3시간 정도 내려가면 워싱턴이 있거든요. 워싱턴은 새 도시예요. 그러니까 벌써 건물이 달라요. 도로나. 그 대신 이제 장엄한 맛, 역사가 오래된 그런 건 좀 덜하죠. 근데 생각해봐요. 60만이 사도 바울 때 살았어요. 예. 대단한 도시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서 뭐가 있었어요? 아, 스포츠가. 스포츠. 그러니까 여기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열광하겠어요? 스포츠. 스포츠에 열광하는. 네. 지금도 스포츠, 풋볼 대단하죠, 미국. 볼 축구 야구.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쇠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스포츠. 그쪽에 관심을 네. 갖게 되면 사람들이 주일날 인제는 어디 가요? 경기장 가죠. 경기장 가. 그렇죠. 맞아. 네. 그리고 이제 뭐가 뭐의 열광이에요? 영웅의 열광이에요. 스포츠 스타들.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그 연봉들 나오잖아요. 스포츠 스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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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포츠 스타의 연봉이 우리나라 대형교회 교회랑 1년 예산보다 몇 배가 더 많아. 아이고. 이해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그 수입이 한국교회, 우리가 이제 대형교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 대형교회 1년 예산보다 더 몇 배가 더 많다. 많아. 그렇게 달라. 그러니까 이 스포츠에 쏟는 재정과 돈과 열의가 어때요? 엄청나죠. 네. 이게 이제 60만이 다 어디에? 스포츠에요. 스포츠에. 예. 그러니까 이 도시에 이제 상상이 가죠. 네. 네.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밤에 뭐 헤드라이트 켜고 뭐 열광하고 뭐 그냥 도로에 그냥 아 대한민국 이건 뭐.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다 뭐예요? 스포츠에 대한 열광이란 말이야.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성매매. 성매매가 비공식적으로 있지 않고 이건. 공식적으로. 아이고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 1,000명이 넘는 성매매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 사제들과 이제 이런 스포츠가 같이 연결되면서 엄청난 성매매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아이고. 그래 이제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이해하시겠죠? 아이고. 하락도시. 거기다 이제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이게 또 지리적으로 길목이야. 그러니까 무역항이 강하고 무역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흐르겠어요? 돈이 돈, 많이. 자, 그러면 돈 있어. 타락의 스포츠 원인. 있어. 여자 있어. 어때요? 환락의 도시죠. 환락의 네, 도시. 환락이죠. 환락. 네. 환락의 도시예요. 그래서 고린도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데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죠. 어렵죠. 아이고. 유혹이 너무 많겠네요. 그러니까 이, 여기는 않아요. 완전히 이제 타락의 극치를 이루는 도시. 그래서 성경에 나온 도시 중에 제일 많은 타락한 도시가 어디겠어요? 고린도. 고린도. 그래서 사람들이 더럽게 놀면 뭐라고 하냐면 넌 무슨 사람처럼 논다? 고린도 사람. 고린도 사람처럼 노는구나. 아, 진짜요? 네. 이게 이제 와. 속담이에요. 야, 너 노는 거 보니까 고린도 사람처럼 노는 넌 고린도 사람이 같이 논다. 기독교 속담이에요. 언어야. 기독교 조크 같은 거예요. 농담 같은 거.
그래서 기독교 좋으니까 아니 일반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자기네 이 당시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이 더럽게 그 당시, 놀면 그 아. 너 고린도에서 왔냐? 아. 고린도. 그러니까 그래도 양심이 좀 마비돼 있긴 했지만 좀 양심이 좀 깨어 있는 사람들은 야 그래도 그렇게는 살면 안 되지 않냐 이러잖아요. 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야 그렇게는 살면 안 되지 않냐.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본 상식과 이제 일반 은총 속에서 갖고 있는 양심의 그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성 문제가 그 민수기하고 신명기 보면 성 문제를 다루고 뭐라 그러냐면 땅이 그 사람들을 주민을 토해낸다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근데 이제 땅이 죄를 지으면 그 주민을 토해낸다. 의인법을 썼거든요. 그 죄를 지음의 대다수가 뭐냐면 성범죄예요. 그러니까 성범죄가 많은 도시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땅이 그 원주민들을 토해내고 쫓아낸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다 할 때 그 성경장에 다 성범죄 얘기 쭉 이런 이런 죄 이런 이런 죄. 그래서 그게 이제 성범죄예요. 근데 이 도시는 완전히 내놓고 성범죄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저렇게 했다면. 그게 이게 얼마나 더러운 도시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 옆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속화. 세속화. 세속화라는 말의 정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속화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없는 가치체계. 그게 뭐예요? 세속화. 세속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체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 그 말씀이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 기도라는 단어, 그리고 예,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어떤 단어도 없어요. 그런 가치 체계가 없어. 그게 다 뭐예요? 세속화. 그러니까 어떤 도시가 굉장히 경건해. 그리고 굉장히 아, 사람들이 잘 살아.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세속화. 우리 이제 그걸 착각하면 안 돼. 이게 꼭 더럽고 더러워서만 세속화가 아니야. 뭐냐면 경건해 보이고 그리고 그 안에 뭔가 있어 보여도 깨끗해 보여도 뭐가 말씀. 없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속화야. 그래서 윤리국가 어때요? 그러니까 더러운 뭐 음탕한 문화가 있는 도시도 세속하지만 윤리국가도 어때요? 거기도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그럼 없어요. 세속. 그게 뭐예요? 세속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화라는 개념을 한쪽으로만 보면 안 돼. 양쪽으로 다 봐야 돼. 뭐냐면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체제가 가치. 없는 건 다 뭐예요? 세속화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음탕한 쪽으로 이렇게 스포츠 쪽으로 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열정, 열망, 돈 벌려면 어때? 눈에 불을 켜고 또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왜 사는지는? 몰라. 왜 버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잘 살라고. 근데 잘 사는 게 뭔지는 잘? 몰라. 그 열심히 스포츠해. 몸을 막 그래서 근데 왜 건강해야 되는지는 몰라. 몰라요. 그렇죠. 그다음에 성매매는 어때요? 인생은 한 번 오는데 네. 즐기며 살아야지. 그리고 이게 또 법적으로 이게 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의 특징인데 여기에 뭐가 생긴 거야? 교회가 생긴 거야. 와. 그러니까 이게 이 세속화된 도시에 이제 뭐가 생긴 거야? 교회가 생긴 거야. 그 이 교회가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힘들어. 무진장 힘들었어. 핍박을 엄청 받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 이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제 이런 세속하고 싸우려니까 어때요? 영적으로 많은 투쟁을 해야 돼. 힘든 거야.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이제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겠죠? 네. 네. 고린도. 그럼 이제 고린도의 구조가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이게 가장 심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영진영 쌤. 바울이 들은 이야기에 대한 대답. 예, 바울이 이거를 1장에서 6장에 어떤 사람에게 들어요.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다. 그걸 이제 1장에서 한번 볼래요? 자, 1장으로 예. 한번 가보죠.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예. 네 형제들아. 아 맞아요. 12절. 예. 고린도 교회의 분쟁. 네 형제들아. 어. 그,
나도 타이틀을 지나갔는데 역시 건자매가 찝어줬습니다. 건자매. 야. 건자매. 건전한 자매. 건자매. 건자매. 건전한 자매. 건조한 자매 아니지? 근데 확실히 사람은 짝꿍을 잘 만나요. 아. 짝꿍을 잘 만나야 크지. 복이요, 복. 복이요. 아, 강준이가 이 방송 안 봤으면 좋겠다. 고마워요, 건자매. 자, 그럼 계속해서 타이틀 한번 읽어보시고. 예. 고린도 교회의 분쟁. 네, 근데 분쟁이죠. 네. 근데 그 분쟁을 누가 전해줬나 이제 나오는 거야. 11절 읽어보실래?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자, 그러니까 누가 전해줬어요? 근로의. 근로의. 근로의 집에? 지편으로. 네, 집, 그 집안 사람이 자기에게 알려준 거야. 계속해서. 곧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들은 이야기에 대한 대답. 그것이 1장부터 6장. 6장이야.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들은 거야.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근로의 집을 통해서. 그럼 목사님 근로의 집이 어떤 집이에요? 나도 몰라. 근데 이제 뭐는 알 수 있냐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만 하면 다 알만한. 거죠. 네. 예를 들어 우리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네. 이 근처에서는 길건, 김경진. 김경진. 김경진도 유명해. 아니, 김경진 더 유명해서 그래. 나한테는 유명한.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디서 들었어요? 어, 김경진 씨가 알려줘. 류경진. 아, 유경진. 내가 항상 제가 이름만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성을 바꾸라고 권할 수는 없고. 아유, 예. 유경진. 네. 어디서 들었어요? 유경진 씨한테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근로의 집에서 들은 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쟁. 분쟁이 있다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문제부터 나올까? 분쟁.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첫 번째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분쟁. 분쟁. 근데 이제 분쟁, 성찬,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뭐예요? 이것이 1장부터 6장까지 들은 거야. 그다음에 그다음 번 고린도에서 전해준 이야기에 대한 대답.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한테 물어봐. 자, 그런 게 이게 뭐냐? 7장에서 7장 한번 보자. 결혼에 대해서 한번 자. 읽어보죠. 결혼에 대하여 이르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여기 보면 너희가 뭐예요? 쓴 문제. 그러니까 서신을 보내서 누구한테 물어본 거야? 바울한테 물어봤을 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첫 번째 나온 게 뭐야?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이제 남녀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문제.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 여자 문제, 결혼 문제, 그다음에 이제 성찬 문제, 예배 때 은사 문제 이런 게 다 이제 여기에 들어가요. 자, 그럼 이제 고린도 교회의 특성을 한번 보죠. 자, 그럼 이제 이해하시겠죠? 구조는. 네. 네. 하나는 자기가 들은 얘기고 여기는 공식적으로 요청한 얘기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두 개로 고린도 전서를 나눠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장 1절에서 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를 이해하는데 고린도 전서를. 자, 그러면 1장 1절 그다음 번 한번 읽어볼래요? 인사와 감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이 두 사람이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네. 하나는 누구예요? 바울. 소스데네는 사도행전에 보면 회당장으로 나와요. 사도 바울을 이제 많이 따랐던 이제 소스데네는 이제 회당장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공동 편지를 보낸 사람으로 이제 이름을 넣어서 같이 소스데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소스데네도 고린도 교회인들한테는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 이제 이 말이 은혜가 되죠.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가 어떤 교회? 이런데. 네, 이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참 귀하죠. 자, 그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자, 그럼 그 말에서 교회를 정의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곧 그랬죠. 네. 그 말은 앞과 뒷말이 같다는 거죠. 네. 교회를 그 말 갖고 정의해 보세요. 뭐죠, 교회가?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면 교회의 정의가 뭐예요? 사람이 있죠. 네. 성도. 성도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성도. 그 성도는 누구의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부르심. 거기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부르심은 자들과 그랬으니까 그게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근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만 보내지지 않았어.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1차적으로 누구한테 보내준 거예요? 고린도에 보내줬어요. 그런데 고린도에게만 보내진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또 각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 네. 각 처에 어떤 사람들? 우리, 주, 곧 그들과 그 다음에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에게도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특이하게 고린도 교회에 1차적으로 보내졌지만 사도 바울의 목적은 고린도뿐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편지는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워낙에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심각한 이슈들이 많아. 예. 음행의 문제, 성찬의 문제, 남녀간의 문제. 이거 꼭 알아야 되는 이슈들이 많아. 그게 그러니까 고린도에 일어난 일이지만 고린도뿐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어떤 도시에서 세속화된 도시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그것이 이 고린도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첫 번째 고린도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 여자. 아, 분쟁. 분쟁. 너희 근로의 집에서 내가 들은 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 분쟁이다. 그럼 이제 분쟁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그 초점을 두고 그다음에 이제 19절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이요? 12절. 누가 읽을 차례인가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참 말이 재밌어요. 유명한 사람들이군요. 첫째 누구에게 속했어요? 바울이요. 바울에게. 두 번째는 아볼로. 아볼로에게. 세 번째는 게바.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아. 베드로. 네. 그러니까 바울하고 베드로가 거대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위대한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그리고 난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랬더니 아유 나는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어. 그리고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여기에 파가 된 거야. 몇 파로 나눠진 거야? 네 개 파로 나눠진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 어떤 게 섰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사람 교회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안에 뭐가 생겼어요? 파가 생겼. 파가 생긴 거. 그래서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예, 바울에게. 바울에게. 근데 다 귀찮다. 나는 사람 안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진 거죠. 지금 똘똘 뭉쳐도 벌금인데. 자, 그 다음에 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이제 그래서 속했다는 걸 증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주제가 나왔죠. 뭐예요? 네. 세례.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쭉 세례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15절. 아, 16절, 14절 읽어보세요. 14절이요?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자, 두 사람은 세례 줬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보와 가이오는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구한테 세례 받은 거예요? 바울. 바울에게 세례 받은 거죠. 그 다음에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네. 15절에는 뭐라 그랬죠?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없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예, 이제 미국에 있으면 한국에서 이제 성도들이 오잖아요. 이사 오거나 이제 또 이민 오거나 그러면 이제 큰 교회에서 오신 거야. 그럼 이제 저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 전 누가 저를 주례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아, 맞는 얘기인데 그 말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명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얼마나 자랑스러워. 근데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어. 얼마나 자랑스러워. 아볼로도 참 위대한 스승이거든요.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찾았네요. 그러니까 분쟁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잊는 데서 오네요. 이 교회가 누구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인데. 근데 어느 날부터 바울의 사람. 교회가 되고 리더가 돋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더가. 아. 리더들이 돋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분쟁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누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리더들의 교회가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이 교회는 누가 세웠어? 이 교회는 누가 다니냐? 이 교회는 어떤 분이 설교해? 그래서 하나님 얘기는 안 하고 주님 얘기는 안 하고 다 누구 얘기해요? 리더들 얘기만 하는 거야. 세속화된 교회네요. 이게 뭐예요? 세속화지. 세속화가 뭐예요? 하나님 같이. 어떤 도시고 세속화, 어떤 교회 세속화는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체제가 없는 곳. 그거 뭐예요? 세속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뭐 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 세속화된 특징이 뭐냐면 분열이야. 리더. 리더. 리더 자랑하는 거. 근데 요즘도 그러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슬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사람이 탈취하는 걸 싫어하셔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사람 자랑하지 않아. 사람 자랑하지 말아요.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해야지. 사람은 설교자와 목회자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중매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중매장이가 자기가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면 안 되잖아. 맞죠. 네. 근데 지금 고린도의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리더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개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내 세례 받았단 말이야. 바울 같은 훌륭한 사람이 나를 세례줬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제 듣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세례를 더 이상 베풀지 않았다. 왜냐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리더들이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갖는 거야. 그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셔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셔요. 그래서 리더는 항상 영적 리더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지금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는 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도. 자기는 거기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진 피로슨을 좋아하는 이유가 유진 피로슨이 목회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목회자는 자기를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두 가지 자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목회자는 자기가 사역할 사역지를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목회자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중요한 존재가 되면 자기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누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교회가 누구 교회 돼요? 그 사람. 자기 교회 돼요. 이게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데 오늘 이 교회가 세속화돼서 누구 교회가 되는 거야? 리더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도시는 원래 세속화야. 거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속화돼서 리더가 이름을 놓고 그 리더의 교회처럼 돼서 누구 교회는 누가 세웠고 누구 교회는 누구의 이름이 됐고 이게 진짜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되죠.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속사회에서 정말 영적으로 살아서 이 교회 이 세속을 넘어가고 이 정말 등불같이 빛나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이걸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이게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냐면 교회는 교회 자체의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자연히 빛나. 왜냐 그 복음 안에 가만히 있어도 그게 빛이기 때문에 성냥불 하나 들어도 어때요? 아 그럼요. 밤에 캄캄할 때 담배불 하나 산에서 펴도 어때요? 보여요. 참 멀리서 보이거든요. 예. 군에 갔다 온 사람들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뭘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 복음을 갖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물어봐.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뭐라 그러죠?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1장 10절이? 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의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뭐라 했어요? 합하라. 여기서 이제 이 권한다는 말이 또 합한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 헬라 말이 하나 있어요. 이게 파라카레오라는 말이에요. 파라카레오. 네, 제가 이제 이걸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게 이제 옆에서라는 뜻이고요. 파라. 이게 이제 호소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하다 혹은 부르다 뜻이에요. 이게 이제 파라 카레오 해가지고 이제 이 권한다 혹은 합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이 권한다는 말이 어디서 쓰이냐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있죠. 이제 둘째 아들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 누가에 비유해서 중요한 것은 호칭이에요. 호칭. 예를 들어서 큰 아들이 이제 밭에서 돌아왔는데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에서 어때요? 막 풍악 소리가 나고 웃음 소리가 나고 막 즐거운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종이 와서 뭐라냐면 당신의 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큰 아들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밖에 있어요. 집 밖에 있어요. 집 밖에. 그랬더니 누가 나오죠? 아버지? 밖에 있는데 누가 나와요? 어머니? 형제? 자매? 쌍기역입니다. 쌍기역. 두 개? 쌍기역. 네, 쌍기역. 네. 이제 안에서 누가 나와요? 아버지? 아버지가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호소해요. 들어가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아버지가 와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큰아들이 말하기를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너의 아들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 돌아온 종에는 이 돌아온 걸 돌아온 아들을 누구라 해서 네 동생이라 그랬는데 이 큰형은 뭐라 그랬냐면 이 아들이 창기와 함께 살림을 말아먹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는 염소 새끼 하나 안 해주고 당신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내 동생이 이렇게 얘기해. 이게 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온 게 누구라는 거야? 네 동생. 너의 동생. 그러니 본분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걸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호소. 호소예요. 호소. 카레오. 파라카레오. 파라카레오라는 말. 그러니까 옆에서 부르다, 옆에서 말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된 거야. 그게 뭐냐면 세속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내가 간절히 너에게 권한다. 이러지 말아라. 아.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지 말아라. 어떻게? 하나님 교회가 되라. 그럼 그 비밀이 뭐냐? 다시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의 도를 얘기해.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빨리 얼른 가볼까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어디로 가냐면 18절입니다. 18절. 1장 18절이요? 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사람.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 네, 뭐를 통해서? 십자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 그러면서 그 앞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전하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십자가란 말이야. 근데 이 세속화가 돼서 지금 뭘 잊어버린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십자가를 잊어버린 점점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리스도는 점점 사라지고 뭐가 자꾸 떠오르는 거야? 리더. 사람은 리더. 리더의 설교가 어땠느니 리더가 어떻게 했대느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느니 그게 점점 누구만 자랑하는 거야. 교회의 사랑. 교회의 자랑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십자가가 아니야. 뭐야 계속 사람만 자랑. 능력만 자랑. 교회의 능력만 자랑. 우리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 그러니까 점점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면서 세속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하나님의 지혜로 가자. 그래서 계속 한번 보세요. 몇 절을 읽을까요? 예,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바울이 17절에 말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네. 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네. 그래서 바울이 들은 게 뭐냐면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바. 다시 말해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푸는 거야. 자기 지혜로 자기로 십자가를 설명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푸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십자가를 설명할 때 자기의 개인적인 사상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 구약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2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거기 전도라는 말이요. 사실은 캐리그럼하는 말인데 이게 사실은 설교를 의미한대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설교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어디에 담았냐면 이 설교 안에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 그 강의나 전 그 안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말의 지혜가 아니라 설교를 담은 거예요. 그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항상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세속화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의 도란 말이야. 그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야. 근데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세속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너희는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1장부터 십자가의 도, 복음을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은 예, 십자가의 고린도 전서의 배경이 뭐예요? 고린도 전서의 키워드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그래서 우리가 사람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의 도, 주님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교회란 말이 기록된 복음서는 무엇일까요? 1번 마태복음, 2번 마가복음, 3번 누가복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널 투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